자,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연말 장이고 하기 때문에 실적 성장도 나올 수 있고, 개인들이 좀 위치상, 손해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낮은 데서 추격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 낮은 데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낮은 데서 좀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요. 청담 러닝을 좀 들고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청담 러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포트를 좀 본다면 리포트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어 교육 전문 업체인데요. 베트남에서 로열티를 이미 받음으로써 성공을 했습니다. 로열티에 네. 대한. 그래서 지금 리포트에 보시면 이 청담 러닝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런 발판을 가지고 있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중국 상해 신남양이라는 파트너를 선택을 해서 중국 유아 영어 교육에 진출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중국에 대한 기대치 또 이 상해에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그 중국 전체에 한 2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국영 교육업체랑 이 조인트를 해서 중국에 진출을 하는데 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래서 향후에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뭐 한 100억 정도는 추정을 할 수 있다는 리포트들도 많이 있고요. 또 제가 회사로 전화를 해봤는데 최근에 빠진 이유가 뭔가요? 했더니 이유는 없다. 다만 이제 속도가 좀 느리게 돼서 거기에 따른 실망물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이런 지금 상해 쪽이 굉장히 번화가 되고 있고 중국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한 자녀를 포기하면서 다자녀를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 3세에서 12세를 타겟으로 해서 인당 5에서 10불을 월 수준의 로열티를 발생할 예정이다. 그래서 조인트 벤처를 하는데 청담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니까 청담을 이렇게도 넣고 저렇게도 넣는데 누가 이미 청담이라는 거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렇게 좀 사이다 넣을지 막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 그 향후에 확정이 되면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올 거라고 네. 보고요. 베트남에서는 이미 2만 5천 명을 기록을 하면서 1위를 다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국의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인트 벤처의 학생 수가 이미 2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역시 뭐 중국이 말만 들어도 놀랐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 중국이 또 국영 기업의 자회사가 파트너로 가지고 있는 만큼 리포트에 지금 여기에는 그런 리포트가 안 나왔는데 다른 리포트 보면은 여기에 자사주가 10% 정도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중국에서 국영 기업에서 떠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승인 과정이 나왔는데 아마 뉴스가 나오면 그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청담 러닝 같은 경우는 배당금 분기 배당도 300원씩 했고 연말에도 또 한 번 네. 500원 이상 줄 거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현금이 한 140억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과거에 여기 보시면 차트상으로 28,550원까지 이미 2018년에 9월 달에 한번 갔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오히려 쌍바닥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N자형 그 W자 패턴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3,000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이게 이제 매일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좀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비중 관리는 10% 정도.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좀 싸게 사는 방법을 택하시고 손절 라인은 손절 라인은 26,000원을 이탈하면 손절을 과감하게 해서 다시 저점에서 공략하는 게 어떨까 해서 수익 구조에 대한 개선과 배당 500원이라는 배당을 한번 맛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서 청담 러닝 고성장 교육 환경에 맞는 중국에 대한 성장성으로 청담 러닝을 들고 왔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청담 러닝 편입입니다.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2600원 제시해 드립니다.